up and sit down.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이번엔 전라남도 석고 보성강으로 쏘가리 낚시를 다녀온 기록입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행은 역시 이병철 씨. 여기는 보성강 석곡. 오전 낚시는 그만두고 죽곡에서 점심을 거하게 먹고 나서 대낮 쏘가리에 도전을. 다음에 또 가도 길 못 찾을 것 같아요. 봄철에 이 정도니 여름, 가을 녹음이 더욱 짙어지면은 길 잃어먹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네. 어떻게든 강변에 도착은 했습니다. 오. 중간까지 가면 허리 조금 못 미칠 정도로 웨이팅 되거든요. 거기서 연안에 제일 바짝 붙여서. 네. 이병철 시인이 포인트를 알려줬습니다. 네. 오케이. 오유, 물이 좀 흐리네. 물이 흐리고 바닥이 잘 안 보여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웨이딩을 시작해서 보니 바닥이 진흙, 그 다음에 큰 돌이 듬성듬성 있어서 보이질 않으니까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웨이딩을 하게 돼도 허벅지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만은 여기서는 오랜만에 조금 더 들어가서 엉덩이까지 웨이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엉덩이까지 꽉 눌리는 수압을 느꼈습니다. 어이씨, 뭐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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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야.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인데 이건. 어, 또 걸었어. 또. 바늘이 하나 부러졌네. 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무게였어. 뭐 한 미터급 잉어의 등에 걸쳤었는 모양. 바늘을 또 선바리로 바꿨더니 또 그런 것까지 걸리는구만.
입질 온다. 서스펜드 미노 있으니까 톡 치는 놈이 있네. 근데 와, 미약하다. 꺽지가 그런 정도인데. 아이, 아이, 빠졌다. 꺽진가 봐요. 아쭈, 아쭈. 예스 히터 쏘가리 오이씨 쿡쿡 된다. 어 오호호호호 야야야야 이히 오, 씨알 좋다. 그럴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 자리. 여, 크다! 사진이나 하나 박아주십시오. 아, 그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배경이랑 기가 막힙니다. 아, 좋습니다. 땡큐. 와, 꼭 날라간다. 장피. 호호호호. 장기가 한 마리.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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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겠네. 야. 얘를 뭐하냐 이거. 어디서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은색 계열 루어를 사용하면은 이상하게도 어김없이 새끼배스가 나옵니다. 세 마리나 낚아버렸습니다. 쏘가리?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요? 40 중반입니다. 어이 크다. 어이 크다. 드디어 이병철 시인이 4자 후반 쏘가리를 낚았습니다. 역시 보성강 쏘가리 사진을 찍읍시다. 어우 이거 엄청 크다. 야, 멋진 놈 나왔습니다, 진짜. 자, 이쪽으로 반대로 서야겠다. 예. 야, 이거 좋은데.
아무리 봐도 좋다. 그렇게 일단 이 시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컴컴해지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세차게 부는 찬바람도 신상치가 않음을 느꼈습니다.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날 밤 낚은 쏘가리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거기에 시골 닭도 한 마리 잡고 장에서 사온 두릅을 곁들였습니다. 보성건까지 데리고 가준 이병철 시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